주신 위로와 평강,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찾기 원하는 한 구도자가 있었어요. 진리를 찾는, 자기 스스로를 진리를 찾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방문객이 되어서 스승을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스승에게 찾아갔을 때 스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찾는 것이 진리라면 그 모든 것 앞서서 갖추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스승을 찾아온 사람이 이렇게 말했죠. 예,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앞서서 진리에 대한 넘치는 열정이 있어야겠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스승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자기가 잘못인지도 모른다고 끊임없이 인정할 용의가 있어야 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자, 김기성 목사님의 오래된 세계에 있는 인용글인데요. 좀 쉽게 설명하자면요. 우리가 진리를 찾고 구할 때 넘치는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 알 수도 있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태도를 가져야 진리를 찾고 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되세요? 네, 내가 틀릴 수 있고 내가 잘못 알 수도 있다는 태도가 반드시 있어야 우리가 진리를 찾을 수 있다는 짧지만 참 깊이 있는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년이라고 하면 누가 딱 떠오르세요? 나이대가 젊은 20대, 30대 미혼 남녀들의 그 젊음이 아마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UN에서 또 정한 청년의 기준은 60세가 넘는 거 아세요? 그때까지도 청년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사전적으로 청년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을 청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나이가 어려도 자기가 잘못인지 모르고 틀릴 수 있다는 태도가 없는 젊은 사람이 있고요. 나이와 관계없이 주님 앞에서 자라고 성숙해가길 소원하며 항상 열린 마음으로 열린 태도로 내가 틀릴 수도 내가 모를 수도 내가 잘 알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태도를 가진 어른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나이와 관계없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변화되고 성숙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열정과 마음이 있는 태도를 가졌다면 우리 모두는 청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좌우에 계신 분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청년이십니다. 네, 청년이십니다. 박분식 권사님, 청년이십니다. 아멘. 네.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태도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무언가 변화되겠다는 소망이 있는 그런 삶들 꿈꾸지만요. 사실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죠? 자존심이란 게 있어요, 우리에게. 그 자존심은 자존심이 세면 셀수록 이 반대로 자존감은 낮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존감이 자존심이 그렇게 높지 않아도 자존감이 높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존감이 강해야 자존심이 쉽게 상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존감이 뭐냐면요. 자존감은 주변 상황에 흔들리거나 상황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 가치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부모님께로부터 어려서부터 많은 사랑받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말하는 말에 크게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상황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견고한 중심이 있기 때문에 나의 실수나 타인의 평가나 어떠함에 좌우되지 않는 중심,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자존감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존감이 높으면 뭐 어때?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자존감이 낮으면요. 작은 일 하나에도 마음이 상하고 무시당했다고 느끼고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와 주님 사이는 자존심을 얘기하는 사이가 아니라요. 이미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높은 자존감, 예수님 자리라는 자존감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은요.
어떤 것에 좌우되지 않고 상황이나 환경에 흔들리지 아예 없어서가 아니라 흔들리더라도 그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 중심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값 치르면서 사랑해 주셨고 그분의 보혈로 우리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와 성숙으로 인도해 가시면서도 자존심이 상할 문제가 아니라 나를 성숙하고 더 깊은 단계로 인도해 가시는 은혜의 그 여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7월 한 달 우리 마지막 주 빼고 네 번의 말씀 전할 텐데요. 우리 열린 마음으로 변화와 성숙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그 변화를 통해서 이전보다 더 성숙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7월 한 달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사실 예수님을 찾아올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왜요? 니고데모는요 종교 엘리트였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랍비라고 한다면요 사람들이 와서 진리가 뭔지 성경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물어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해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찾아가서 묻고 질문한다는 것이 사실은 그 스스로에게 부끄럽고 좀 창피한 일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스스로가 느꼈을 때 자기 삶이 온전하지 않다고 느꼈어요. 뭔가 공허하고 허전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싶고 그 다스림을 경험하고 싶었는데 자기의 삶을 보니까요 그는 스스로 온전하지 않다고 계속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요? 자기가 전문가였어야 되는데 아는 것과 자기 삶 사이에 실제적인 괴리가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아는 지식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이것이 진리라고 말을 하지만 자기 내면 안에 있는 공허와 허전은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보니까 그 말과 자신의 삶의 실제 사이에 벌어지는 간격이 너무 커지고 있다라는 걸 느낀 겁니다. 그렇게 공허하고 허전한 어느 날 한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왔던 의심스러운 사람의 이야기가 들려요. 병을 고치고요.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고 당시에 죄인이라 취급받던 사람들과 함께 하시던 분이래요. 아무리 들어도 이상한데요. 그런데 다른 선생들과 다른 게 있었어요. 그분은 삶 자체로 살아오셨고 진리 자체가 되셔서 거기에 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판단, 모든 것 멈추고 그분을 좀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낮에 갈 수는 없었어요. 왜요? 자기 스승이잖아요. 자기가 누군가 그 미심쩍은 누군가를 쫓아가서 찾아가서 말하고 대화하고 질문하는 걸 보면 자기의 권위가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는 늦은 밤, 아무도 보지 않는 야심한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좋은 정보나 지식을 알고 싶어서 갔던 게 아니었고요. 자기 삶을 변화시키는 진리를 원했어요. 아무리 마셔도 목마른 삶, 채워도 허전하지 않은 삶, 미완성의 삶, 삶이 아닌 삶을 살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찾아가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어떤 말 했어요? 질문했어요? 구체적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냐면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면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 행하는 표적, 하나님께로 온 분이 아니면 이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세상의 눈을 피해 어두운 밤 틈타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 진리가 뭡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 얻습니까? 이렇게 살아도 됩니까? 질문한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신은 참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죠? 하나님께로 온 분 아니면 이 기적 행할 수 없었을 텐데요 하면서 아주 부드럽고 완곡하게 자기의 태도를, 마음을 예수님 앞에 어필하며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 밤에 랍비, 선생이라고 하는 니고데모의 마음을 이미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가 어떤 태도와 어떤 삶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길래 그 야심한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왔는지를 예수님은 그를 보고 그의 말 한마디를 듣고
아셨던 겁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그랬듯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찾고 구하며 예수님 앞으로 나아온 자는 복이 있어요. 니고데모는 알지 못하고 왔어요. 그분이 정말 진리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다만 질문과 의심과 회의를 가지고 왔지만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복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나아왔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는 이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주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태어나는 것, 성령으로 인하여 다시 태어나는 삶이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니고데모 본문 보면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니고데모가 질문한 것도 아니고 물어본 것도 아니고요. 아무 배경이 없어요. 그런데 그를 찾아온 랍비 선생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분 자기의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인생의 실패와 큰 어려움 가운데 그때가 되어서야 하나님을 찾는 분들의 이야기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께 질문해보면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 만나셨어요? 언제 하나님께 돌아오셨어요? 어떤 분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알았고 지금까지 인생에 큰 굴곡이 없더라도 나는 하나님 믿고 사랑해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내 삶의 회의나 괴로운 문제, 그리고 사업의 실패, 건강을 잃었을 때나 문제 상황이 내게 다가왔을 때 그때 초월적 존재, 내 삶의 끝을 바라보며 영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큰 문제 속에서 내게 능력이 없고 나에게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이것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삶이 있죠.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 같은 그 기준들이 있어요. 나를 지탱해 주는 것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사실은 없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둥들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 건물도 이렇게 보면 이 골격과 뼈대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기둥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기둥들은 전혀 힘을 받지 못하는, 겉은 그럴듯한 벽인데요. 아무런 힘을 받지 못하는, 건물의 중심을 받쳐주지 않는 기둥들이 있어요. 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이것이 무너지면 안 될 것 같던 그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것이 때로는 무너졌을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붙들고 있었던 가짜로부터 자유케 되어 진짜를 찾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랬어요. 우리 삶에 있는 나를 지탱해 주는 것 같은 이게 주인이어야 될 것 같았던 그것들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본질, 우리가 찾아야 되는 진리가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궁극적으로 찾고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왔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왔어요. 자기 스스로도 의중을 잘 몰랐거든요.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이야기를 보면 니고데모의 의중은 별로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쭉 해나가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태어남, 위로부터 태어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도와 동기가 무엇이든지요, 생명과 진리이신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예배하며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나온 여러분들에게는 복이 있어요. 왜요? 내 자아의 의심의 고집스러운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 그리고 내가 붙들고 있었던 가짜를 내려놓고 진짜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가지고 나와 주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여러분 진리를 향해서는 예수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열고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내가 틀릴 수 있고 내가 잘못 생각할 수 있다라는 열린 마음과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다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무엇이에요? 지금까지는 너의 의지대로 너의 생각대로 너의 판단대로 삶을 살아왔지만 너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물, 곧 세례로 성령을 받고 나의 옛 자아는 죽고 나의 옛 의지와 나의 옛 욕심은 죽고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새 자아와 새 생명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곧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거듭난 삶, 다시 태어난 삶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의지가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판단과 의지가 있어요. 근데 그 판단과 의지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지탱해주고 여러분들을 세워오시고 인도해주시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집대로 힘과 의지로 살아왔던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어요? 비록 제법 많은 것 이루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내 자아와 내 의지 중심으로 살아온 삶은 항상 피곤해요. 괴로워요. 한계가 있어요. 그 고집대로 산 삶의 끝이 너무 명확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예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들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인도를 따라가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 인생 주님의 도우심 따라가는 삶이 복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두 차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신분 변화와 수준 변화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칭해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미. 그러나 신분은 변했지만 그 수준이 변화되어야 돼요. 신분과 함께 수준 변화가 같이 일어나야 돼요. 자녀가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자녀됨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됐으면 부모의 삶의 태도, 가치관들을 보고 듣고 따르며 자연스럽게 전수받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주님을 본받아 그분의 삶을, 진리를, 가치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려주시는 그 중심을 믿고 따르며 변화하는 삶이 살아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서 하세요. 저도 저희 딸과 아들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변화되지 않고 그냥 지금 그대로 있기를 바라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을 지금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만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그냥 그대로 있기를 바라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인용했지만 목회자들 연합 수련회 할 때 70세 넘은 강사 목사님 그분을 60대 이제 강의와 말씀 다 끝나고 60대 그 대표 목사님이 한 6년 만에 뵀는데 그간 큰 진보와 변화를 이루셨다고 이야기하는 거 보고 제가 큰 충격받았다는 얘기 여러분 자주 드렸었죠. 어떻게 70대가 지나서도 영적 진보와 변화와 성숙이 있을까?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었을까? 아마 은퇴 후에도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셨기 때문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하고 성숙해가는 것은 우리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쯤 되었다고 생각하면 굳어져 버려요. 멈추어 버려요. 그 굳어진 상태에서는 회복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면 괜찮아. 나의 믿음, 나의 신앙, 나의 삶,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녀가 변화하고 성장해 가는 만큼 한나는 사무엘에게 그에 맞는 옷을 입혔거든요. 하나님도 우리가 변화하고 성장해 가는 만큼 우리에게 맞는 이 땅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늘나라의 복으로 우리를 입혀주시게 될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면 되었어 하고 우리를 그냥 두는 방임의 상태가 되면 멈춰있지 않아요. 그때 물살 얘기 드렸죠? 물이 앞으로 이렇게 오는 물살을 거슬러 갈 때, 이 세상의 시류를 거슬러 갈 때 우리 멈춰있으면 멈춰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물살을 휩쓸려 어떻게 돼요? 뒤로 가요. 그런데 우리가 전진해야만, 앞으로 나아가야만 이 물살을 거슬러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이 물살보다도 같은 속도로도 안 돼요. 조금 더 힘을 내야 돼요.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이야기와 가치관들이 수없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이게 오라, 저게 맞아, 이렇게 사는 삶이 오라 라고 우리에게 수없이 이야기하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도 신앙도 이 정도면 됐다고 말씀하시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사랑과 그 이상의 사랑을 향해서 변화하기 위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을 품고 소원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그에게 약속하시고 선포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생명과 소망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찾고 진리를 향해 열린 마음으로 나오는 우리에게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변화되고 성숙해 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그냥 안주하고 싶고 적당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중간은 없다. 스스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중간은 없다. 네, 전진해야 돼요. 믿음의 전진, 진일보해 나아가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마와의 대화 끝에 이 말씀 그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 대신 영생으로, 죽음 대신 생명으로, 깨어진 존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로, 불완전한 삶을 완전한 삶으로 변화시키는 주님의 그 능력의 역사 앞으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숙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의 소망 가지고 이 시간, 그 믿음 가지고 이 시간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수의 사람만이 사실은 삼다운 삶을 향해 초청받았어요. 예수님의 초청장을 우리는 지금 사실 받았거든요. 그 진리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로 부름 받았어요. 니고데모가 늦은 밤 예수님 찾아와, 진리를 찾아와, 자기 인생의 어떠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냥 선 것만으로도 예수님이 알아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가 꼬치꼬치 일일이 주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열린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찬양과 기도로 나아갑시다. 말씀의 진리의 지식이 우리의 머리와 마음에 들어왔을 때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성숙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 주십시오. 이 시간 이 찬양에 나는 믿네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견고해지고 더 성숙하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짜리의 자존감 가지고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